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라이카 시네마에서 태어나길 잘했어 모더레이터를 맡은 배우 박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뭔가 오늘은 좀 더 즐겁고 좀 더 편안한 분위기를 목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태어나길 잘했어 연출한 최진영입니다. 박춘희를 연기한 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에서 주황 역할 했던 홍상표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관객석이 꽉 차서 되게 깜짝 놀래고 되게 반가운데요. 와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선 이 영화를 처음 가편집 때 보고 이번에 다시 봤어요. 근데 다시 봐도 또 봐도 또 세심한 부분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볼 때마다 조금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감독님이 엄청 신경 쓰셨구나. 그리고 이런 세심한 다정함이 되게 감독님과 닮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되게 판타지와 다큐가 함께 섞인 것 같은 장르적 재미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우선 저의 감상평은 이러하고 한 분씩 제가 먼저 질문 가볍게 드리고 관객분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이 영화를 기획하실 때 저와 김현목 배우가 처음에는 있었거든요. 뭐야? 아니 처음 듣는 얘기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저희에게 뭔가 술과 밥을 사주시면서 춘희를 괴롭히는 학원생들로 나왔었어요. 쌍둥이. 네, 쌍둥이였고 심지어 이름까지. 네, 제가 양궁 선수였고 막 춘희를 양궁으로 괴롭혔어요. 맞죠? 마네모네 두부와 네모였어요. 제가 두부였나요? 아, 네네. 그게 왜 바뀌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박수현 배우랑은 10년 전부터 이제 알던 사이였는데, 그 초고를 쓰기 전에도 이야기를 들려줬었고, 초고를 쓰자마자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 가편집도 7년도 보여줬던 배우이기도 한데요. 초고를 쓰기 전에 저희가 종로에서 그때 쓴 거거든요. 2017년에. 사실 김현목 배우라고 또 같이 연희동이라는 단편에서 작업했던 친구가 있는데 동갑내기로도 친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영화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뭐 당신들이 둘이 이렇게 쌍둥이 동생으로 쌍둥이 형제로 남매로서 재밌을 것 같다. 왜냐면 이 자아를 이렇게 마주하는 영화인데 또 이제 하나의 어떤 현생의 어떤 인물로 세팅을 한다면 나 니란성 쌍둥이가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을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학원에서 또 벌어지는 일들이 많았는데 너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학원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래서 이렇게 뭐 바꾸다가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인물들이 많아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죄송하셨습니다. 완성되는 걸 보면서 혼자서 아쉬웠던.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진아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춘희를 보면서 걸음걸이나 팔 돌리는 춤이나 이런 게 되게 감독님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의도하신 거였는지. 그 감독님을 따라 한 거는 아니고 이제 일단 걸음걸이는 우리 그 어린 춘희 역할을 한 혜진 씨의 걸음걸이를 좀 참고했고요. 그리고 춤추는 거는 어설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크다 보면 약간 되게 어설퍼 보이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춤을 추니까 어설퍼 보였고, 근데 이제 질문해 주셔서 참 고마운 게, 저희 그 감독님 아까 처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영화의 곳곳에 어떤 특유의 따뜻함, 그리고 춘희가 뭔가를 내어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감독님의 실제 어떤 성품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게 모르게 이제 대본에도 그렇게 느껴졌고 해서 그대로 연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카톡방에 보내주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언제든 좋습니다. 질문 네, 정말 가벼운 네. 감상평도 좋고 네. 궁금하신 거 많이 올려주세요. 네, 이제 주황 역 맡았던 상표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예스.
엄청난 직진남이잖아요. 직진남. 맞아요. 네. 춘희 씨의 어떤 점에 그렇게 꽂혔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외모 아니었을까요? 네. 아, 첫눈에 반했다. 그렇죠. 아. 그리고 그렇게 됐지만 그 말을 잘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에 확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뭐 말을 더듬더라도 말은 잘할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의미 안에서 해서 그 대사 중에도 춘희 씨는 제가 말을 잘한다고 얘기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 나였고, 그러니까 내 이외에 나를 말을 잘한다고 뭐 인정해준 유일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훅 갔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아직 질문이 아, 네, 한 분이 오셨는데 아직 감상편이라서 제가 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 두 분께 세 분 다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집 앞에서 데이트를 마치고 포옹하는 씬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가 궁금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도 정말 가장 좋아하는 씬이고 그러니까 매번 볼 때마다 설레고 이제 지인들도 야 상표 이 영화 왜 이렇게 설레냐 첫사랑 생각나가지고 막 예 대본상에 있었던 씬인데 저희가 그 촬영 중에 그런 얘기를 아마 감독님한테 제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본상에는 아무런 스킨십이 없는 그러니까 이미 뭔가 사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런 스킨십이 없었어서 근데 그럼 뭐 언제부턴가 손도 잡고 언제부턴가 좀 이런 포옹도 하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왔던 거 맞나요?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춘희에게 어떤 사람 누구에게나 이제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뭐 주황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또 나중에 참다 사촌 오빠한테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이렇게 소리 지를 때도 그렇고 그런 욕구들을 조금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스킨십도 하고 더 나아간 스킨십을 할 수도 있었지만 뭐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만들어졌고 또 이제 손에 땀이 많으니까 안을 때도 약간 이런 것을 나름의 배려로 이렇게 안는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해서 그렇게 연기를 했어요. 네. 감독님께서 그렇게 폭 안으라고 하신 건가요? 뭐 우리 한번 안아보자 뭐라고 하면 그냥 그런 걸 상상하면서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정말 집 앞에서 안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인 그 상황에서 아는 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딱 그때. 네, 질문이 이제 많이 와서 이제 관객분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많아져서 제가 읽어볼게요. 우선 첫 감상평이 마지막에 춘희가 손수건으로 땀을 아무렇지도 않게 쓱쓱 닦는 게 참 좋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민달팽이도 그렇고 계속 부서지는 수수깡집도 그렇고 주거 불안에 대한 상징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다. 현재 시대의 청춘의 자화선 같기도 한데요. 춘희는 과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뭐 가집도 전주 출신인데 집값이 싸다고 생각하기 요새 또 전주가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 이제 한옥마을 근처여가지고 저는 내 집 마련은 안 했을 것 같고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집착은 많이 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춘희가 그러니까 내 자가 소유의 어떤 집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우스가 아니라 스스로의 어떤 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진아 씨랑 항상 장난하는 말로 저기 그 마지막에 올라가가지고 언덕을 꺾으면 마늘 집 사업을 좀 번창하게 하실 거다.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자기 재산을 이제 확장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종종 이야기하는데 저는 춘희가 그토록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이 필요했던 거지 집이 필요했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그 어떤 자기가 힘들어했던 어떤 10대를 잘 보내줬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가시화된 어떤 실체의 집을 혹은 방을 집착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유 노래가 너무 좋은데 음원이 없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음원 내시나요? 그 음원 좋으시다고요? 고맙다고. 제가 그때 녹음을 하면서 느낀데요. 아니 오빠 웃겨서 그런가. 아, 그 녹음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애니메이션 더빙이나 영화 후시는 정말 많이 해봤는데 노래를 부르는 게 처음인데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발발 떨리는 소리로 녹음이 되어 있는데 그 노래 부르시는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한층 더해졌고 그리고 처음에는 녹음할 때 제가 눈물 흘렸는데 그게 춘희가 떠올라서 눈물을 흘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겁을 먹어서 나는 눈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발발 떨면서 노래했는데 그 원곡을 만들어주신 양창근님을 원래도 좋아했는데 이제 저희 영화음을 맡아주셔서 너무 예쁜 노래 만들어주셔서 앞으로도 많이 찾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음원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희망해보 네. 또 태산에서 집 밖에 바람소리가 유독 크게 두어 번 들리는데 춘희의 외로움을 나타낸 것인지 혹은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촬영을 저희가 2019년 12월에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잡음 이런 것 때문에 문을 꼭꼭 닫아가지고 사실은 소음은 바람소리가 안 들었고 후시에서 그냥 제가 믹싱 기사님한테 바람소리를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세팅을 좀 체크를 했었어요. 근데 춘희가 그러니까 10대 춘희하고 만나고 나서 10대 춘희가 후다닥 그 도망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깔아줘야겠다는 생각, 뭐가 선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좀 거친 바람소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의도적으로 바람소리를 좀 극대화해서 넣었던 것 같아요. 의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원래는 되게 관객분들 목소리도 듣고 하는데 이렇게 저희만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네. 촬영하면서 혹은 최근에 감독님 배우분들이 태어나길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나요? 아니면 또? 이거와 더불어서? 일단 이거 먼저 할게요. 네. 저는 뭐 지금 이렇게 관객들 만나는 게 가장 그거밖에 요새는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이 질문은 자주 받고 매번 대답할 때마다 달라지는데요. 요새 드는 생각은 영화에도 잠깐 언급이 된 소재지만 죽음이라는 게 되게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 곁에도. 근데 태어나길 잘했어라는 그 문장을 요새는 들으면 내가 태어나길 잘했어라고 어떤 순간을 발견하기보다는 혹시나 외롭고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커요.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 그 우리 광주 극장이라고 한 되게 오래된 극장에서 지불을 할 때 한 70, 80 정도 되신 그치 어르신을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제목을 보고 영화를 보러 왔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런저런 역사를 많이 겪었는데 그러니까 과연 내가 그랬나 라고 했을 때 영화 되게 잘 봤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런 정말 모든 사건을 거의 다 겪으신 어르신이었는데 이 영화를 제목 보고 왔는데 내가 잘못 왔어요 할까봐 되게 걱정했어. 말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셨어. 그래서 했는데
공개 잘했다라고 하셔서 그때 되게 우리가 보람이 됐었죠. 맞아, 맞아. 그런 순간들을 말씀하신 거죠, 주황 씨? 예, 맞아요. 그리고 저도 오기 전에 인터뷰나 이런 거 봤을 때 감독님께서 이 제목을 지은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 막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 말도 더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뱉은 말이니까 내가 또 이 말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질문이었는데 네. 괜히 태어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 셀프 케어를 하시는 방법들이 있는지 있어요? 나? 치유하는 법? 아니면 회복하는 법 있어요? 나는 일단 뭐 태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패스 그럴 수 있죠. 그 회복하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우리 그때도 했었는데 되게 심플하게는 가끔 샤워를 하면 좀 리셋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혹은 잠 이게 부족할 때 조금 뭔가 고장이 났다라는 신호가 오는 것 같아요. 잠이나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좀 시간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거는 산책. 네, 산책하면 되게 소소한 것들을 발견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정도? 네. 저는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불 발자기도 정말 많이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핸드폰도 그냥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그러니까 문장이나 단어 이런 것들을 보면 더 화가 나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냥 계속 누워만 있어요. 천장 보고 되게 무의미한데 또 그게 무의미하지 않은 게 저만의 또 방법이어가지고 그렇게 앞으로도 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프리 단계에서 철감님과 코티 구상을 하실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컨셉을 정하셨나요? 이것과 영화 안에서 과거와 현재가 구분 없이 보여지는데 최종 시나리오와 달리 편집 단계에서 순서가 바뀐 신이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야 될 게 까먹을 것 같아서 어쨌거나 그 이제 과거의 어떤 어린 시절의 나를 이렇게 대면하는 것이 저희 주 관통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도 비슷하게 갔던 것 같아요. 그 최종 편집도나 근데 편집하면서 약간 이제 좀 어떤 부분은 아예 통째로 바꾸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 과거의 장면들이 그냥 플래시백으로만 인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거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현재와 과거가 선행되는 어떤 겹치는 뒤죽어지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거는 시나리오 단계 때부터 이미 이제 확고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세팅을 했던 것 같고 촬영 감독님 오늘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눈알 한번 눌러주세요. 촬영 감독님이랑 콘티 작업을 삼합해서 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저는 사실 콘티를 제대로 잘 안 하고 단편 때는 그랬었거든요. 거의 그냥 현장에서 세팅하는 게 좀 많았었는데 이번 작업은 되게 며칠 동안 같이 붙어서 하면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어떤 거울의 느낌으로 이 사람들을 그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촬영 감독님이 좋은 아이디어로 2:1의 화면비를 추천을 해주셨고 또 이제 샷 구성을 할 때도 어깨 걸리지 않고 딱 단독자의 느낌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큰 춘희하고 작은 춘희가 이렇게 연달아 나왔을 때 진짜 거울을 보는 거 닮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묘하게 닮아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에 이어서 저도 좀 궁금했는데 여벌굴들이 되게 대화씬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관객 입장에서는 좀 대화를 지켜보는 삼자가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좋았는데 그것도 의도하신 네. 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어린 춘이가 외숙모하고 대화를 할 때 그 담벼락을 두고 대화를 할 때 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발 타이트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나오게 된 타이트? 그거는 콘티에 없었다가 제가 그냥 현장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가족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편입되고 싶어하는 어떤 춘희의 욕망을, 그 안간힘을 쓰는 어떤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까칠할 만큼 그걸 딱 나타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냥 찍었던 것 같아요. 인서트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촬영 얘기 나온 김에 찰감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안 돼요? 네. 거절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같은. 끝나고 물어볼게요. 네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아, 저도 다한. 다한증... 네네 말씀하세요. 아니. 네. 저도 다한증을 심할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영화를 보면서 많이 공감되었던 것 같아요. 혹시 진아 배우님 다한증 연기하실 때 특별히 신경 썼던 점이 있을까요? 다한증에 대해서 감독님이 먼저 다한증 수술하신 분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하시거나 뭐 글을 남기신 분을 찾아내셔서 인터뷰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 너튜브에 그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걸로 이제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많이 찾아보면서, 사실 뭐 영화에서 다한증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제가 연기할 때 땀을 닦는다거나 혹은 미술팀의 도움으로 어린 춘희의 발바닥 그 땀 자국이나 이런 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기할 때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나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가 변할 때 땀이 나는 설정으로 했기 때문에 언제쯤 쓱 닦을까라는 어떤 계산을 하고 이제 연기를 하게 됐고, 제 춘희는 손에 땀이 많아서 버스 타는 것보다 손잡이에 땀이 묻으니까 이제 그것보다 좀 걸어다니는 선택을 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주로 걸어다니고, 그래서 사촌 오빠가 그 워킹 슈즈를 선물을 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것과 비슷한 질문인데, 상영 직전에 감독님 단편선을 상영했는데 단편 작품에서도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도 계속해서 마오리족 신발이 등장하는 게 너무 웃긴 포인트였어요. 혹시 이 마오리족 신발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나 얽힌 이야기가 있을까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마사이족 신발이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기능성 신발이에요. 그리고 마사이족에 관한 다큐를 좀 많이 찾아볼 정도로 그 분들의 관심이 좀 많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해보, 제가 좀 발 패티시인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항상 발에 좀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로즈업을 많이 안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또 발을 좀 이렇게 많이, 발, 손 이렇게 약간 좀 변태같나요? 네, 그래서 좀 뭔가 그 마사이족 신발 튼튼하게 걸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또 이제 단편에서도 그랬지만 장편에서도 춘희가 좀 단단한 이 사람이니까 이 땅을 잘 걸어다녔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또 설정을 했습니다. 감독님, 배우님들은 어릴 적 내가 보이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어릴 적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희 항상 이 질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데, 제가 다르게 말하지만 항상 또 하는 말 중에 하나는, 그냥 제가 너무 부끄러운 짓들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아와서 좀 이렇게 엉덩이를 발로 차버리고 싶은, 일단 때려주고 그래도 야 나 지금 40살인데 40년 동안 너무 잘 살았어라고 고생했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얼마 전에 스스로한테 그 질문을 해봤어요. 하도 이 질문이 많이 나오길래, 혼자 등산하고 있었는데 저 앞에 오린슈를 내가 나타났다. 무슨 말 해줄까 했는데, 저 이렇게 어릴 때 생각해보면 저한테 이 말을 해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넌 참 소중한 존재야 라는 말을 해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살면서 그 어린 시절에 제가 만날 수많은 장벽들과 그런 어떤 갈등과 물론 기쁨, 행복도 있겠지만, 그 시절을 넌 소중한 존재야 라고 어떤 어른이 해줬어 라는 말을 품고, 아마 그래도 좀 힘든 순간을 잠깐은 조금 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를 만날 수 있을지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도 IMF 시절이 나오잖아요. 저희 집도 IMF 때 이제 슈퍼를 하다 망했는데, 그러니까 슈퍼를 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든 부모님을 좀 슈퍼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과거에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하신 거구나. 예. 너무 예 그랬거든요. 공감돼요. 예. 그러니까 너무 아빠가 그때 방황도 많이 하셨고 나도 지금 어린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버이날 올라오셔가지고 항상 또 그때 그런 때 얘기가 나와 그런 시절 얘기가 꼭 나와 늘 나와 근데 그러니까 망한 거야 근데 그게 항상 그 망한 것들의 얘기가 반복이 되거든요 집에서는 그렇지.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또 나이가 우리 들면서 생각이 드는 건 그분들도 나름 최선을 다했었던 거야. 아버지께 진짜 내가 말씀드릴 수 없어.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 맞아 맞아. 감독님께 다시 질문. 아 진짜 최선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치 그럼. 네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순이는 가족들이 이사 간 이후에도 왜 다락방에 계속 사는 걸까요? 하고 번개를 맞는 것에 특별한 의도나 상징이나 의미가 있을까요? 그 춘희는 그 어쨌거나 자신이 노력을 해도 그 외갓집 식구들의 어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이제 자각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온전히 자기만의 어떤 자기가 장악할 수 있는 작은 방이라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집도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춘희는 또 그런 선덕부럭이 취급을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집을 지키는 어떤 파수꾼 같은 사람이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사실 많답니다. 왜 큰 방으로 안 내려가고 계속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용기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번개를 맞는 거 뭔가 이렇게 확 뭐 이게 사실 꿈을 모티브로 한 영화여가지고 제가 꿈에서 번개 맞고 제 남자 자아를 만난 꿈을 꿔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던 영화인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오래전에 그 자신을 데리고 오려면 뭐 큰 사건이 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데 그냥 약간 부주의하게 썼던 면도 있지만 근데 나름 또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벼락만큼 이렇게 자아가 쪼개지는 게 제가 되게 멋진 감상평이 하나 있어서 혼자 영화 보고 너무 좋아서 아들 꼭 보여주고 싶어서 또 왔어요. 감독님 다음 영화는 언제 나오나요? 근데 여기 앞에 되게 손을 꼭 붙잡고 계신 그 짜지간이 계셔서 너무 아름다운 감상평 감사합니다. 다음 영화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실은 기획개발을 2년 전에 받았는데 그게 잘 안 풀리고 있고 근데 그게 또 90년대 이야기여가지고 요새 또 90년대 콘텐츠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 지쳐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보류를 하고 이제 새 시나리오를 이제 오늘 어디에 냈어요. 네, 그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올해 목표 중에 제일 큰 목표 중에 하나는 태어나게 잘해서 무사히 마치는 거거든요. 이제 곧 종영도 얼마 안 남았는데 당분간 여기에 집중하느라 다음 작품에 대한 생각을 요새는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영화 찍고 싶은 마음이 이 영화를 통해서 더 생기는 것 같아서 오래오래 영화 찍으려면 건강을 좀 챙겨야겠다 해가지고 요새 좀 건강 관리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운 받아서 네.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진아 배우님 피부 관리 비결이 있을까요? 역대 사람들이 라면만 먹고 피부가 좋냐 논란이 좀 있었으나 탐험하는 네,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그 잠 잘 자는 거 중요하고요. 아기 때부터 선크림을 발랐어요. 이건 너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야 어머니가 선크림을 계속 바르라고 하셨어요. 추천하셨어. 좋은 한 번. 네, 그랬습니다. 하고 난 거 같. 아 그리고 이거 제품 홍보 하나 해도 되나? 나는 내가 진짜 써보고 좋았던 게 아니 그거 있잖아요. 닥터 자르트의 이거 힌트세요. 닥터 자르트의 그 시카 중에 시카 근데 원래 시카 크림으로 만족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여드름이 진짜 올라올 것 같은 게 있죠. 이 안에 뭐가 능이 차서 올라올 것 같은데 시카 이만한 유리병에 든 게 있어요. 물이 초록색 병이 이만한 담기는데 그걸 면봉 찍어서 바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얘지는 게 있는데
정말 효과했어요. 그게 세일하면 16,000원 그 정도밖에 안 해. 올리브영? 올리브영. 야, 시카 써봐도 괜찮아? 그건 안 써봐서 몰래. 시카는 웬만하면 괜찮다. 네. 이거 정말 찐 경험입니다. 네네. 생생점 보통까지. 아, 또 춘희가 컬러풀한 옷을 즐겨 입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 주황이 주황색 옷을 입고 나온 것도 그렇고 영화 전반에 컬러풀한 요소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마지막 춘희의 나레이션에서 춘희 생일에 내렸던 하얗고 반짝이는 눈과 대비되는 다양한 색깔을 표현하신 걸까요? 색깔의 의미를 담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님의 생각과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춘희 어린 시절과 성인 춘희의 색감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따뜻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춘희가 그 삶과 죽음, 그 생의 어떤 그 코어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 키 컬러를 피와 같은 붉은색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뭐 마늘을 배달한다거나 뭐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일할 때는 그런 빨간 점퍼를 입고 다니고 주황을 만나거나 그리고 여러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점점 옷 빛깔이 뭐 핑크, 주황 그리고 나중에 엔딩에는 이제 노란 빛깔로 일부러 톤을 잡았거든요. 따뜻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상의해서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의상 실장님과 함께 이제 옷을 구입했고요. 그리고 주황 씨 주황 옷은 주황 씨가 구입하신 거 맞죠? 아니요, 가디건은 내 게 아닌데. 아, 그거 맞다. 그거 지지현 실장님 보내주신 옷과 보라인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원래는 주황이기 때문에 주황색 옷을 입을 수도 있어라고 해서 그것도 공수해봤는데 아마 오빠가 선택해서 그걸 잘 입었더라고. 네,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네. 제가 이것도 진짜 멋있다고 생각한 부분인데. 되게 원래도 감독님이 색감 쓰시는 걸 좋아하셔서 저는 당연히 감독님의 의도일까 싶었는데 또 인터뷰에서 강진아 배우님이 직접 색깔을 설정하시고 그거를 되게 찾아서 입으셨대요. 네네. 진짜 멋있지 않나요? 그건 이제 감독님께서 어쨌든 우리 같이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마음 되게 열려 계셨고 현장에서도 배우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들어주셨어요. 그게 굉장히 저는 연출가한테 너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듣는 것과 보는 것. 네, 감독님께서 분명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지만 또 아닌 거는 선택을 안 하시고 그러시는데 특히 의상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좀 되게 잘 받아주셨고 또 의상 실장님께서는 이제 사정상 못 내려오셔서 그냥 옷을 이렇게 보내주셨고 저희들이 가서 공수해왔거든요. 네, 그분이 원래 이제 연출가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철학이 있으셔서 너무 급하게 연락드려서 죄송했지만 좀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그걸 담아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처음에는 좀 붉은색을 입었다가 점점 연해지는 거래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감탄했던 부분이라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주황 캐릭터는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엔 조금 무채색 계열을 입었다가 춘희를 만나고 주황색을 입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꽂히고 봐서 그렇게 보인 건지 아니면 의도하신 건지 궁금했어요. 뭐 주황이라서 주황색 옷을 입는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지금 처음 얘기하는 별로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게 너무 나이스네. 그래서 이제 주황색 옷이 있어서 한번 입어보자 해서 입게 된 거였고 그래서 뭐 기왕 그럴 거면 이제 처음에 주황색 양말을 신었다가 안에 주황색 티를 입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겉에 주황색 가디건 입게까지 됐는데 이제 그때쯤에 이제 주황색 주황이라서 주황색 옷을 입었구나가 이제 관객들 인지가 되나 보더라고요. 근데 질문이 뭐였죠? 좀 더 자기다워지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아, 네. 어, 제 대답을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완전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최진영 감독 단편선을 보다가 그 연희동에 이제 박수현 배우가 출연하셨잖아요. 근데 그 출연했을 때 입었던 의상이랑 같은 색 그 자켓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건 어떤 의도인가요? 네? 정말. 정말 생각도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네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관객분들 저희가 사실 태어나길 잘했어가 이제 거의 막바지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영화가 채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의도한 것도 분명 있지만 거기에 더 심어주시는 것 같고 더 예쁘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 네. 그건 저의 해석이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 분은, 네 분? 네. 세 분은 수학여행 갈 때 특별히 가져간 것이 있으신가요? 영화상에서 술이라든지. 난 그래 볼 걸. 돌아가면 술 가져가라고 하겠어. 난 너무 소심했고, 난 너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혼나는 줄 알았어. 근데 돌아간다면 진짜 그렇게 해봐라고 해보고 싶다. 감독님은 술 가져가셨어요? 수현님에게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안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의 것을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저는 하트도 가져갔어요. 아 완전 날라리였네. 유라하셨나요 혹시? 어 유라네 맞아. 그건 아니고 제가 중학교 때 정말 모범생이었는데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는 날 강릉으로 갔거든요. 자연동 갔다가 강릉으로 갔는데 그날 새벽에 아침에 그 강릉에 잠수함 타고 무장공비들이 침투를 한 날이었어요. 그날 당시에 96년 9월이었거든요. 그날 저희 강원도로 들어가자마자 헌병들이 다 그 중학 전라도에서 온 중학생들 버스에 올라타서 막 검문하고 되게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막 나가지도 못하고 강릉에서 그냥 숙소에서 정말 계속 놀았던 기억이 나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화투 가져가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심심해서 말뚝박기 하고 놀았고요. 재밌죠. 감사합니다. 그게 뭐야? 네, 엄청 길게 감사를 표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정말 기쁘다고 하시면서 올해의 최고의 한국 영화 중 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큰 위로를 준 영화라서 영화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영화의 뛰어난 점 중 하나가 어린 춘희와 어른 춘희가 만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래시백으로 어린 춘희가 등장하는 장면과 현재에서 어린 춘희가 등장하는 장면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구성하실 때 어린 춘희의 파트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셨는지가 궁금해요. 네. 질문이 길어서 저도 이해하면서 네. 현재에 나타나는 어린 춘희는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플래시백에서는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나요? 어린 춘희를 치밀하게 설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박혜진 배우가 저희 그 10대 춘희를 연기한 박혜진 배우는 사실 거기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역을 하신 거잖아요. 과거의 90년대 춘희 그리고 현재 계속 성인 춘희 앞에서 나타나는 10대 춘희 이렇게 두 역할을 했는데 구분은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 나타나는 10대 춘희는 그러지 못했던 90년대에 그러지 못했던 소극적이었고 용기가 없었던 춘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성인 춘희가 원래 욕망하고 싶었던 나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춘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기 톤도 약간 좀 다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 강진아 배우랑 이렇게 마주하면 텐션이 또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는데 혜진 배우님이 되게 잘 캐릭터를 해석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요새 또 많이 한답니다. 아 그래서 저는 만났을 때 유라방 내 거다 막 이렇게 하는 신이 있잖아요. 근데 왜 아까 질문에도 다락방에서 계속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거에 내가 그랬다면 하고 그 말을 하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이 영화 또 그 같은 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 영화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 영화의 서브텍스트로 IMF 사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벌새에서의 성수대교 붕괴 사건과 시기도 비슷하고요. 꼼꼼하게 영화를 보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IMF 사태를 좀 더 부각시키고 싶은 욕망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지금 같은 결정을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관객이 이 부분을 감지하지 못해서 감독님이 손해보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언젠가는 그 IMF 97년 12월 이후에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강박을 지금도 사실 많이 갖고 있는데 이 태어나게 잘했어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그런 거시사를 세팅을 했을 때 인물들이 종속될까 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비극적인 사건, 사고 앞에서 인물들이 함몰될까 봐 그거에 대한 좀 중심을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IMF 사태 이후에
뭐 사건이 아니어도 좋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한 가정의 비극, 그리고 한 가정이 남겨진 아이의 앞으로의 날들, 지속되는 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한 큰 사건 앞에서 이렇게 막 펼쳐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엔 좀 많이 IMF 그걸 좀 부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뭐 사실 수학여행도 제주도도 못 가고 강원도로 간다는 말도 사실은 그 당시에 진짜 저희 수학여행 다 강원도로 다시 갔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주도 못 가고 못 가는 친구들도 많았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관객들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굳이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직도 제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현대사 비극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아직도 저는 좀 용기가 잘 안 나는데 계속은 발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황 배우님께 네, 춘희 씨 손에 꽃이 폈네요. 이 한마디가 너무 예뻤어요. 이 대사를 하실 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예, 그러니까 그 씬 너무 좋죠. 그러니까 예, 뭐, 그러니까 손, 그러니까 이렇게 애틋하고 이렇게 준비했던 장미꽃을 주고 해서 손을 잡고 싶었는데 이제 못 잡았다가 춘희 씨가 갔다가 와서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앵글 밖으로 와서 춘희 씨 손에 꽃이 폈네요가 푸시가 아니었고 그때 녹음, 그러니까 이 들어간 거였어요. 네. 원래 대본에 있던 예, 원래 대본에 있던 거. 근데 하기 싫어했어요. 왜요? 맞아. 맞아. 싫어했어요. 아, 그니까 가편집 때도 이거 빼면 안 되잖아. 왜요? 아, 가편집 때도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그 대사 약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솔직히. 왜 근데 감독님? 그렇다면 이제 막 사람들이 사실 이 대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이거. 근데 요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분을 좀 좋아요? 어떤 그 대사를 좋아해요? 아,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죠. 네. 감사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지. 그걸 이제 대충했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그게 느껴졌으니까 주황이를 좋아해. 그렇지. 저는 그 대사를 듣고 아, 이 사람은 말을 정말 예쁘게 하는 사람이다. 아, 진짜 사람이 다양하게 말을 하지만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싫어하셨다니. 지금도 배운 게 뭐냐면 감독님 말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보는 사람 감독님 말이 다 맞아. 그러니까 감독님 말 들어가니까 잘 되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그 저는 이거 궁금했는데 말씀하신 김에 그 더듬는 순간들이 좀 더 긴장됐을 때 더 더듬으셨는지 이거를 의도하고 하셨는지 아니면 나오는 그냥 그거에 집중하셨는지 궁금했어요. 더듬는다는 거 자체는 이제 너무 어려운 설정이었고, 근데 이제 뭐 인물이 매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내가 더듬을 때 그러니까 어색해 보이면 절대 안 되는 거니까 그거를 여러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많이 더듬어 보기도 하고 덜 더듬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현장에서도 이제 감독님이랑 이거를 조율할 시간이 가장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아까 얘기한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막 더 더듬으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좀 당황스러운 순간에 막 더 더듬으려고 하고 막 긴장되는 순간에 더 더듬고, 그리고 춘희 씨랑 나중에 가까워졌을 때는 좀 많이 편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예 설정이 된 대로 잘 보여진 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감독님은 이제 그걸 좀 덜 더듬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같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더듬으면 얼굴이 좀 일그러지고 막 이런 순간들도 있으니까 이걸 좀 빼보자 하면서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막 데이트 하실 때는 되게 안 더듬으시다가 뭔가 좀 긴장될 때 좀 더 더듬으시는 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 의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 감독님이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춘희의 외할머니도 춘희도 고모도 자신을 바깥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 집에서 진짜 소속감을 느꼈던 사람이 과연 있었을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춘희를 자꾸 불쌍히 여기는 할머니의 죽음이 춘희에게는 슬픔과 동시에 해방이었을 것 같습니다.
춘희가 마지막에 먹은 고기는 천춘오빠네 고깃집에서 먹은 건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좋은 영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엮인 그 가족들도 사실은 또 개개인으로 들어가 보면 각자 서사도 있고 각자 역사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이 뭐 조직이고 공동체여도 이렇게 또 뒤돌아서면은 항상 또 외로운 것 같아요. 거의 뭐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소속감이라는 건 참 허무맹랑하다는 생각이 가족 특히 가족에게 저 대입을 해보지는 좀 허무맹랑한 것 같다는 생각을 요새 좀 많이 하고 있고 고기는 사실은 그 초반에 혼자 라면을 먹고 있는데 10대 춘희가 그 외갓집 식구들이 갈비 먹고 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친구도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 갈비 뜯는 장면은 갈비 먹는 장면은 나중에 추가 촬영하긴 했는데 아 넣어야겠다. 그 어떤 틈도 있었고 신과 신 사이에 틈도 있었고 그럼 추가 촬영한다면 정말 그때 먹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 했을 때 갈비였구나 생각해서 갈비로 뜯었습니다. 그런 면이 진짜 이 영화에서 엄청 세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앞에 나온 거를 되게 잘 챙겨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막 라면을 먹으면서 빵이 더 좋은데 막 이런 대사를 챙겨주는 신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감독님답다 멋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춘희 부모님은 어떻게 죽게 된 건지 명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죽음의 방식과 춘희의 성격 형성과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 사실 초고에서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초고에서 이제 지금의 형태로 바뀌었을 때 디테일하게 좀 쓰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프롤로그처럼 돈을 빌리러 외갓집에 온 그 춘희 부모 하지만 사업이 망할 것 같아서 근데 거절을 당하고 나서 결국은 일가족 뭐 저 그 당시에 많이 그랬었던 게 있었고 또 주변에서도 뭐 그랬었고 그래서 근데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외갓집에 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이 과연 맞을까? 옳을까?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건드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정말 춘희한테 집중하고 싶으면 좀 거둘 건 거두고 없앨 건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깨끗하게 시나리오를 정리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캐릭터에 있어서는 춘희의 그 과거의 그 부모님과의 사건이 지금 춘희 성인 춘희에게 어떤 그 사건을 겪었다고 해서 되게 어둡고 우울하기만 할 거라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춘희도 좋아하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렇게 좀 욕구도 좀 드러내보고 싶었고 어떤 희망을 좀 심었던 인물이었거든요. 준비할 때.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내가 어쩌면 되게 내가 이 역할을 잘 해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어떤 판타지한 인물을 만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연기한 것에 대해서 되게 죄책감도 있고요. 어떤 그 책임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피해자다움에 함몰돼서 그런 어떤 일을 겪었다고 해서 무조건 우울하거나 힘들고 나약하기만 할 거라는 것에 반대 희망도 있고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은 지금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양가적인 마음이 들지만 항상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이 되게 잘 담긴 것 같긴 해요. 막 어두운 부분도 있고 아 진심이에요. 네. 네. 그리고 막 저 안 불쌍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신들이 전 정말 좋았거든요. 그게 밝지도 우울하지도 않지만 자기 할 말은 하는 성격인 게 좀 참 좋았어요. 고려인 책 보내기 본부에 보낸 책이 외삼촌이 쓴 책이 맞을까요? 쌓여있는 수많은 책 중에서 그 책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근데 거기 그 책 받으시는 분 감독님인 거 아셨어요? 아셨죠? 출연하셨잖아요. 고려인 책 보내기. 네.
연기 욕심이 좀 있었어요. 테이크 되게 많이 어떤 봤어요. 생각을 하세요? 많이 갔어? 연기 욕심 많이 갔어? 그걸 왜 많이 갔어? 많이 갈 게 아니죠. 그렇게 나중에 죄송해요. 그걸 왜 많이 가? 저희가 너무 저예산이어가지고 회차가 너무 적어서 그분들은 테이크를 많이 못 가가지고 저 나머지 한 12테이크 12 테이크를 갔다고? 너무 떨려가지고 못 한다고. 죄송합니다. 맞아요. 그 외삼촌 시집이고요. 정확하게 그게 이제 햇볕 때문에 좀 반사가 돼서 저희가 좀 나중에 후반 작업 때 문지르긴 했는데 내 누이예요. 친이 엄마가 사실 또 전산 이야기하자면 어릴 때 그냥 서울에 상경해서 공장에 다녔던 그런 거로 세팅. 그러니까 이게 약간 김승옥 작가의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라는 것을 좀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 그래서 내 누이라는 어떤 제목을 가져왔었던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초고 쓸 때 그 삼촌으로 빙의를 해서 시를 썼어요. 내 누이라는 시를 정말 바보 같은 시.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쓸 법한 그 바보 같은 시를 썼어요. 빙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춘이가 삼촌 시는 정말 그지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었고 있었어요. 있어서 근데 다 뺐죠. 처음 근데 그런 식으로 삼촌 한 명에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안 팔리는 시지. 김예쁜. 네. 이제 마무리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를 하시겠다는 연락이 왔는데 한 분의 감상평이 너무 좋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0대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어린 나이지만 크게 마음이 동요하는 영화였습니다. 저도 춘희처럼 눈처럼 빛나는 삶을 살지는 못해도 과거의 나를 꼭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관객분들 중에서 성함이 춘희이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혹시 누구신지 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 원하지 않으시면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그죠? 선물이 네, 선물이 있습니다. 아니면 네. 아니면 제가 볼 때 실제 춘희가 아니신데 귀엽게 그 예금자 이름에 춘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분께 저희가 선물 하나 드릴까요? 끝나고 예쁘게 핸드폰 뒤에 붙이는 그래프 뭐라고 하지? 그립도 그립도 하나 드릴게요. 찾아와 주세요. 네, 이제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월 14일 개봉해서 오늘이 5월 13일이네요. 내일이면 개봉한 지 한 달이 되는데 너무 재밌고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관객분들 이렇게 자리 가득 채워주시고 또 한 분 한 분 눈빛을 뵈니까 너무 그래도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직 상영이 끝나진 않았으니까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네. 그 오늘 라이파 시네마에 오신 관객분들 수가 거의 가장 저희가 만나신 분들 중에도 되게 많은 편에 속해요. 시사회 이후로. 그래서 굉장히 기쁜 날이었고요. 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는 이 영화로 관객분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그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저도 굉장히 저를 많이 미워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자기에 대한 혐오도 있는 사람이지만 나한테 나를 안아줄 수 있을까? 태어나길 잘했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말해준다기보다. 그래서 항상 그 예전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뭐 하면 내가 여유되면 뭐 해줘야지 라던가 그런 마음들이 컸는데 요새는 그 지금 마주한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또 되게 어떤 아름다운 한순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게 된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돌아가시면서 마음이 좀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한 달 돼가고 이제 상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천천히 가고 있어요. 이게 관객수뿐만이 아니라 영화 천천히 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하나도 불만 없고 저기 너무 좋아요. 우리 영화가 같이 그리고
항상 위로받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가셔요. 근데 사실은 위로받는 건 저희들인 것 같아요. 관객들이 이 영화를 봐서 춘이 친구가 되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우리 영화 정말 잘 태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연희동이라는 작품 같이 또 수연씨랑 했는데 좋아하는 동네이기도 해요. 여기서 처음 왔는데 너무 좋고 이렇게 또 꽉찬 좀 밀도 있는 관객석을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오늘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다들 자신의 중2를 본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를 떠올리면서 집에 돌아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셀프 포옹을 오늘은 꼭 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인사 같이 나눌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